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5월 6일 목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양호하게 시장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시장이 5월 4일 날 큰 폭으로 좀 흔들렸고요. 5월 5일 우리 휴일 때 반등 시도해 주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양호하게 갈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장중에 미국 선물과 완전 같이 커플링 되는 모습이었다. 장중에 갑자기 크게 밀리니까 좀 하락했다가 다시 끌어당기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선물 지금 다우 선물 0.22%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50% 상승 중이니까 no problem. 시장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권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장 중반 이후까지도 연기금이 플러스권 유지하길래 한 3일 정도 그래도 매수폭 유지해주는가 보다 했는데 종가권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그렇죠. 그죠? 자, 그 대신에 금융투자에서 강하게 매수해두면서 기관이 2천억 매수해주면서 시장 견인하는데 일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일정 레인지 안에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 조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먼저 큰 전강판부터 한번 보자면요, 오늘의 흐름 그대로 한눈에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주도주였던 철강, 조선, 건설, 해운, 금융, 자, 2차전지도 뭐 일부 상승했습니다만 이 섹터가 강하게 다시 재반등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는 하루 반짝 반등하다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이거 셀트리온 삼행제는 추세 안 좋다 그랬습니다. 23만원도 보인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죠? 다시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주도주 쪽으로 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현대미포조선 10% 올라가고요. HMM 11% 올라가고요. 자, 이거 참 그죠? 어메이징한 상승률 아닙니까? 그리고 포스코가 5% 올라가고 현대제철이 5%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주도주들이 제법 고점 부위에서 조정받았기 때문에 또 선뜻 사지도 못했을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상승 강하게 하는 거 먹어내지 못한다 이겁니다. 금호, 석유 그리고 GS와 같은 종목도 상당히 강하게 정유 관련주들 석유화학 주들 강하게 상승합니다. GS가 8%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도주에 붙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도 강하게 올랐는데요. 텔레칩스가 상한가 같고요. 경자님이 5월 4일 날 질문해 주셨던 칩셋미디어 12%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좀 밀리죠. 자, 눌림목 주면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가볍게 급등 나가는 이 윗골에 이렇게 심하게 달고 하는 종목은 초보 투자자한테는 적합하지 않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잘 먹어내기보다는 잘 컨트롤 못해서 손해볼 가능성 높으니까요. 가능한 한 자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자, KB금융이 7% 갑니다. 이거 야, 참 어메이징이거든요. 금융주가 KB금융이 7% 가는 거 이거 진짜 역대급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극심한 차별화 장세다. 그죠? 그런데 셀트리온 꼬꾸라진다 이겁니다. 빠진다 그랬어요. 하루 반짝 4% 오른 듯 하다가 그대로 꼬꾸라지거든요. 여기 저점 24만원권 깨지면요, 23만원도 보입니다. 23만원도 보여요. 이거 들이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GS건설 경자님 아침 방송 들었죠? 사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3.9% 갑니다. I'm Dr. K야.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렸던 LG화학 오늘도 양호하게 상승. 그죠?
1.9% 상승. 그리고 장 아침에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께 넌저시 말씀드렸던 한국조선해양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이러한 주도주 성향에 있는 종목을 약간 눌림목 구간 20일하고 그래도 좀 붙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수익 나기가 양호하다, 용이하다. 자, 현대제철도 여기 봐요. 20일 인근이죠. 너 왜 못 샀는데? 시장이 개판이니까 못 샀죠. 오늘 왜 샀는데?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그죠? 이렇게 돌아서고 있으니까 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달라요. 다릅니다. 저한테 유리하고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왜 못 사 들어갔는가? 시장이 비시비시 힘없으니까 못 사 들어가요. 겁나가지고. 근데 오늘 왜 사 들어간다? 시장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요. 매매하시기 훨씬 용이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볼게요. 자, 하락하는 추세 말고요. 상승 초입에 이렇게 20일 인근한 지역, 이런 지역에서 다 매수액을 좀 잘 먹었어요. 자, 전일도 살 수 있는 권역이었습니다. 근데 왜 안 샀다? 시장 판단이 우선입니다. 시장이 막 흔들흔들하고 밑으로 꼬꾸라지니까 못 샀는데 오늘 왜 산다? 여기 보시다시피 돌아서니까,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온 시점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상향하는 주도주 20일 인접한 지역에서 기관 외국인 사 들어올 때,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양호할 때 매수하시라. 그러면 투자하시는데 성공의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쉬운 종목들 몇 종목 있어요. 삼성중공업은요, 무상 감자, 5분의 1 감자 한다 그럽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5천원 하면, 그죠? 1000원으로 깎아버리는 겁니다. 5분의 1로 감자고요. 유상 증자 한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그렇게 좋아도 실적 안 좋고, 연속 14분기인가, 영업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조선주 참 희비가 엇갈려요. 이봐요. 한국조선해양 수주 소식 연일 들리고요. 현대미포조선 10% 오르고요. 대우조선해양 양호한데 이거 뭡니까?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이렇게 크게 낭패볼 수 있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삼성중공업 이거 한번 들이대볼까라고 생각 안 한 거 없거든요. 아, 정말 하느님이 도우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조선주가 저 하늘 위로 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교적 못 오른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조선주가 저기 하늘 위로 가 있는데 이거 왜 못 가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야, 이거 패스 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박살났습니다. 21%까지 빠졌다가 좀 땡기긴 했습니다만 이거 끝장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저가 내지는 시장이 그렇게 잘 가는데, 지금 말고라도 시장이 그렇게 잘 가는데 이게 바닥 박박 기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못 가는 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시장이 좋고 한데 못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그 종목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모르는. 그죠? 우상향하는 종목, 기관의 외국인이 관심 있고 그 업종에서 1, 2등 하는 종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업종이 한 20개 이렇게 되잖아요. 1, 2등 출입 몇 종목입니까? 40종목 아닙니까? 조금 더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죠? 50종목, 이 정도만 컨트롤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저는 한 500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자, 업종을 한번 지금 옆에도 있습니다만 한번 크게 나눠볼게요. 제약바이오 하나, 진단키트, 그 다음에 의료기기, 언택트, 비트코인, 전자인증, 5G, 다시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한,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만, 만하나, 만둘, 만셋, 만넷, 만다섯, 만여섯, 만일곱, 만여덟, 만아홉, 한 오십, 50업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50업종에 1, 2등 하면 몇 종목입니까? 100종목 아닙니까?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딴 거 뭐 메타버스라 하고 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그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대형 우량주 중에 포인트 넣는 거 충분히 있다니까요. 많이 올라가는 거 너무 쫓지 마시고요. 안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빠질 때 작게 빠져요. 많이 안 올라가면 대응 우량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초특급 트레이드라는 자신감이 없다면 대형 우량주 위주로 안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내 재산 증식해 나가는 것이 좋지. 여러분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1년에 정기 적금 이런 거 꼽아 놓으면 몇 프로 줍니까? 끼게봐야 3% 4% 아닙니까? 그것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 여러분들 3% 4% 올라가는 거 양에 안 차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년에 3% 4%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욕심 줄이시고요. 잃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잃지 않는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종국에 누가 살아남아 있는지 김종국 말고 종국에 결론적으로 누가 살아남는지 한번 지켜봐요. 급등 나가는 테마주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살아남는지, 그죠? 아니면 우량주 수익 크게 많이 나지 않더라도 차곡차곡 쌓아가는 매매하는 사람이 살아남는지 나중에 지켜봐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약세 섹터도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자, 자동차, 뭐 저 반도체 소부장 이런,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이 약세였습니다만 시장이 돌아서면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되게 기뻐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해서 좋았다는 게 되게 기쁩니다. 되게 기쁜데 닥터K가 저번주에 뭐라고 얘기했더라? 경자님 기억나시는가 몰라. 그죠?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주 초반에는 조정 예상하고 있고 주 중반부터는 반등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런 거 이야기 쉽게 못해요. 인정하고 싶으시면 인정하시고 뭐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주도주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죽지 않겠소다. 아직까지 죽지 않겠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적당하니 유지하고 있는 우리 포트는 별 문제 없고요. 강하게 가고 있는, 그죠? 건설 화학, 그러니까 건설 2차 전지, 조선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잘 유지하면 될 테고요. 나머지 조금 전기전자 그리고 카카오 내분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시장이 강하게 가면 그 종목도 순환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순환매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별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발악인데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가면서 다우존스가 신고가 갱신했는데요. 다우존스는 한 번 더 신고가 갱신하고 나스닥은 반등 한번 강하게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양호하게 내일도 추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아직까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하시면 아침 생방송 청취하시면서 믿음 갈 때까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저녁에 공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키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